주연이 오늘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대요. 아 진짜요? 여긴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막내라서 1번이에요. 제가 1번 해도 돼요. 빨리 하면 그냥 퇴근하고 싶죠. 그냥 마라탕 먹고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변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카운슬링을 해드리니까 그럼 6개월 주기. 저 1년 내에 4번 오시는 거니까 계절마다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1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피부, 두피 서비스는 무료예요. 저희가 컨택을 하시는 건데 서비스는 무료예요. 돈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더 받으세요. 태안 단계부터 필요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메이크. 안 돼요. 네. 정말 꼼꼼하세요. 오. 머리끈과 머리띠가 있습니다. 진짜 몸만 오시면 되겠다. 아, 이거 일회용 수건인가 봐요. 우와. 정말 허툴 아니에요? 진짜 쾌적해요. 지금 창윤 형 씨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은 누구신데요? 처음 뵙는 남자분이라서. 찍어요. 우와! 우와 그러면 제가 탈모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유전자가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부합돼서 잘못되시고 있는지. 네? 뭐라고요? 탈모 관련 유전자가 있으신데 그게 방어가 잘 되면 지금 밀도가 좋을 거고 스트레스랑 겹치게 되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여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고민부터 선택할 거예요. 주름, 모공, 여드름, 블랙헤드. 계속 눈 감고 계셔야 하고 진짜.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죠? 싱글이거나 이거를 힘을 주면 안 되고. 경차 나 이거 고향에서 봤어요. 입꼬리도 힘빼시고. 고향에서 농사 짓다 봤어. 정답. 움직이면 안 돼요. 두더지. 포켓몬스터 디그다. 나가겠어요. 뭐야? 눈 감고. 샤브레프트에 테란 그 알죠? 그 화면 나오는 거. 마린 얼굴 나오는 그런 거. 아바타 같은데 그냥. 아 웃었잖아요. 네. 너무 웃겨서. 아 우리 나가 있었나 봐. 표피층 색소침착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UV 광은 잘 몰랐던 속에 있는 색소침착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눈과 주름의 깊이가 보여지고요. 앞머리도 아이케어 같이 해주시는 부분들도 중요하죠. 놀랍다고 이렇게. 봐봐. 헤어라인이 뭔가 이렇게 원래 이런 편이긴 했는데. 요즘엔 뭔가 더 드러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편안하게 계시고 약간 트러블이 요즘에 올라오는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들떠있는 각질들이 모공을 이렇게 막거든요? 각질 제거하세요. 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 수분. 10 이상이 충분한 수분이고 적당한 수분은 20 이상 40 미만 30대에 오고 있어서 수분은 적당하지만 그래도 잘 오고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코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비염이 있어서. 네, 여기 이렇게 만지시는 그 부위가 혈관 확장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막 당벽도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모공기가 있어서 안 만지면 좀 없어져요. 만지시지 않으면 그래 더 이상의 유도는 없겠죠. 이렇게 머리 쪽으로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네, 우리 아빠 아니야? 눈과 주름이 아빠랑 똑같아. 왜냐면은 유전자의 형태로 이제 생김새가 제가 하니까 그쵸, 부모님의 그쵸. 주름 생김새나 색소 침착이 되게 비슷할 수도 그쵸. 있어요. 아, 충격이네요. 이거는 보기에도 불순입니다. 자양성 보기 기다리는 느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모발은 이렇게 큐티클의 배열이 되게 명확하게 있어야 모발 안쪽에 있는 섬유들도 잘 지켜주고 잘 안 보이죠. 건조해서 막 들뜨는 분들도 계시고 예측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괜찮아요. 밀도가 너무 좋아서 붙었던 요즘에 남자분들도 제가 많이 찍어드리거든요. 이렇게 밀도가 쉽지 않아요. 평소에 오일하고 폼하세요? 네, 다 써요. 저 선크림 바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중 세안합니다. 진짜 건조하죠. 좋은 거예요? 1등이야 지금! 이 점수 자체가 진짜 높아요. 와 그래 나도 45, 50이고 막 그랬어. 아 진짜? 100점 만점이고 동일 연령 대비 피부가 되게 좋다. 와 각질성 입꼬리가 찍어지네. 많이 바르고 진짜 돈 많이 들지. 주기적으로 피부과 가고 좋다는 화장품 사서 네, 하는데 지금 건조하시죠?
네, 완전. 모공 주름 다 너무 좋아요. 같은 연령대 남성분들보다는 모공 발달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코에 있는 모공의 사이즈 자체도 다른 남자분들처럼 크진 않은 편이에요. 아, 이게 크지 않은 편인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훨씬 더 크고 많아서 결국에는 유불광으로 보이는 이 안에 자리 잡은 이런 아이들을 멜라닌이라고 하고요. 피부과 시술 얼마나 자주 가세요? 분기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네, 그런 가볍게 그냥 그 3개월 정도 휴교하고 리쥬란 겨울에 아침은 세안제를 쓰는데 아침에 쓰는 건 약산성 세안제고요. 네. 이제 토너를 강하게 닦아내지는 않고요. 에센스를 2개 정도 레티놀 쓰고 영양크림으로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만 아이크림이나 아이세럼을 눈가에 덧발라요. 잘하시네요. 동현님한테 쓰시면 좋을 것 같은 부위는 이마랑 볼 부분이랑 네. 팔자랑 그 다음에 코 장벽이 튼튼해지면 피부 밭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질층의 구성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세라마이드, 네. 콜레스테롤, 네. 지방산 등이 있는데 맞아요. 이 세폴지가 있는데 얘네의 비율을 이렇게 3대 1대 1 정도로 네. 맞춰주면 네. 장벽 기능 개선과 건조 개선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얘나 이런 네. 걸로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네.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현님 식습관이 별로 안 좋으시죠? 네. 네. 뭐 좋아하세요? 젤리. 젤리. 네. 자,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에 저는 제시부커트 세럼 하나 넣고 다시. 너무 센데요? 아, 정말. 너무 또 많이 압이 가해지면 자극적일 수 있고 혈관의 발달을 유도시킬 수 있어서 유전자 다 좋으세요. 아, 유전자가요? 동현님 피부 노화랑 관련되어져 있는 유전자법도 되게 좋고 피부 부부가 관련돼서 평균 이상이에요. 본인의 타고난 거랑 이제 그 다음에 꾸준히 관리했던 결과물이 지금 채점 결과에서 7점이라고 좋은 점수로 나온 것 같고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 민경님 건강관리 빨간불이 하나도 없네요? 와, 뭐야 이거 유전자가 그냥. 근데 보시면 보세요, 민경님 조금 주의해야 될 항목들에서 골질량이 나오고 여부도 요산치가 나와요. 보통 요산치 제가 세 분한테 공동적으로 제안해드리고 싶었던 건 회식하실 때 맥주 드시는 거 아세요? YN을 권장을 해요. 네, 운동 볼게요. 정창님은 동현님과 다르게 거저 근육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보다 근육 발달은 훨씬 잘 될 거예요. 아마 운동하시면 성취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네, 잠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반? 몇 시로 하세요? 6시요. 12시에서 7시. 정창님은 수면 습관을 보면 표준정도 동현님과 바르게 민경님이 쇼슬리퍼예요. 뭐야? 그러니까, 아, 잠을 깊게 못 짧게 자요? 자도 피로 회복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와. 네. 그래서 뭐야? 지금 이렇게 되게 조금 자도 사실은 동현님만큼 되게 피로도를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근데 세 분 다 또 동시에 똑같은 점이 저녁형 인간에 가까워요. 다. 저녁형 인간이라는 게 네. 저녁에 뭔가 활동했을 때 제 신체 능력이 더 제일 좋다는 건가요? 더 액티베이션 내는 거예요. 아.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밤 시간에 뭔가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밤에 자꾸 늦게 자세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저녁형이라고 해서 밤에 늦게 자라는 시그널은 아니고 내가 뭔가에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할 때 아침 시간에 할 것이냐 저녁 시간에 할 것이냐 내가 뭔가를 더 일을 효율적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 추구하는 것들은 너의 타고난 유전자의 취약점이 뭐야? 이거는 우리 평생 가져가면서 대비하자는 의미이고 저희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네. 이왕이면 더 이쁘고 건강하게 늙자라는 의미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잘 이렇게 조금 각자한테 다 맞추셔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와. 추천 네, 해드리는 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선물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관리 열심히 할게요. 저는 꼭 한번 와서 받아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가족분들한테도 같이 와서 받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다음에 네. 또 관리해서 그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